구경이 벌써 들어왔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하나씩 숨어있더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G05 LCI 후경이지. 그러니까 후경이 벌써 들어왔어. 이거 사고 나서 봐봐, 깨진 거. 그래서 이거는 어휴, 기능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여기도 깨졌네. 슬슬 한번 해보자. 모듈이 되게 조그매졌네. 이게 원래 이거 한 두 배만 해야 되는데. 방식은 똑같고, 방식도 틀리네. 요게 내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줄게. 요거 모듈을 꽂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개선이 됐네. 나중에 내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줄게. 보통 이제 이 앞전 헤드라이트는 뭐 데일라이트 모듈, 깜빡이 모듈 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이건 일체형이네. 모듈이 메인 모듈만 들어가고 지금 다른 모듈들은 지금 없거든. 뭔가가 하나가 고장나면 무조건 이제 투명 커버를 분리해야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이트네. 여기에 숨어있는 볼트 이제 딱 있잖아. 꼭 하나씩 숨어있더라고. 여기도 이 실리콘 제거하면은 요 뒤에 여기도 볼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딱 위치가. 아, 여기에도 LED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이거를 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떨어지잖아. 이게 막 또 다 떨어지거든, 바스러지거든. 그래서 이 프로젝터를 다 빼내고 작업하는 이유도 있어.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낫겠지? 실리콘 제거도 끝났고 프로젝터도 다 세척 미리 해놨고. 라이트가 전거보다 이제 전모델보다 날렵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전모델이 더 이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뭐 커버 교체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실리콘 주입하고 커버만 닫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어려운 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 그지? 투명 커버는 아까 커버는 깨져서 이거는 못 쓰고 이제 새로운 커버 이걸로 바꿀 거야. 물론 애프터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 커버가 오면은 요게 이 무늬가 없을 줄 알았거든. 아무튼 안에 그 무늬가 똑같이 있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안쪽에서 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헤드라이트 본드를 주입했는데 아까 우리가 떼낸 거랑은 좀 다른 본드야. 이거는 부틸 타입의 순정 본드라 보면 돼. 아무튼 요거 째 커넥터는 개선이 됐어. 개선이 됐네. 실수가 가끔 나오거든. 요게 부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딱 고정해줘야 범퍼가 여기에 걸리면서 단차 같은 게 딱 와꾸가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없어. 없이 그냥 왔으니까 그냥 없이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은 더 깔끔하지. 이게 범퍼 튼튼하잖아. 이제 범퍼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야. 확실히 예쁘긴 한 것 같아. 저 블루 라인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레이저의 상징이었는데 저 블루 라인이. 오케이 끝났다. 집이 가자.